하늘과 땅이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고 끝이 없을 만큼 넓고 넓은 초원의 나라 몽골입니다. 사람들은 푸른 초원 위에 게르라는 흰색 천막을 치고 삽니다. 양과 염소, 말과 소, 그리고 낙타를 기르며 풀을 찾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닌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두금이란 악기를 켜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마두금은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악기입니다. 악기의 말머리 모양을 만들어 놓았기에 마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마두금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아주 먼 옛날, 도끼처럼 굳세고 튼튼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수후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도끼 소년 수후가 키우는 말 가운데 눈처럼 새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수후는 이 망아지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차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수후는 양떼를 몰고 나갈 때에도 차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후와 차가는 친구처럼 초원을 달리며 놀았습니다. 차가는 눈처럼 흰 갈기를 휘날리며 바람처럼 빨리 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차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초원의 여름이 되면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나담이라는 축제이지요. 나담에서는 말달리기와 활쏘기, 씨름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도끼 소년 수후에게 차가를 데리고 말달리기 대회에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예쁜 공주와 결혼을 시켜준다며 꼭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수후는 공주와의 결혼보다는 차가가 얼마나 잘 달리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차가, 우리 한번 나가서 1등을 해볼까? 이 말을 들은 차가는 즐거운 듯 힝힝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곳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소년 소녀들이 타고 온 말들이 초원을 뒤덮었습니다. 차가는 다른 말보다 늠름했고 수후는 당당한 모습으로 차가를 몰았습니다. 드디어 말달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년 소녀들은 말채찍을 휘두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후는 차가를 몰아 하늘을 날듯이 달렸습니다. 말굽에 피어나는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 푸른 풀잎들이 하늘로 날았습니다. 말을 모는 소리가 온 초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말들이 결승선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서 달려오는 말은 차가였습니다. 차가는 눈처럼 흰 갈기를 휘날리며 바람처럼 빨리 달려왔습니다. 젖은 땅에 먼지가 날리도록 달렸습니다. 눈처럼 하얀 말이 1등이다. 바람처럼 빨리 달렸구나. 자랑스러운 하얀 말을 데리고 오너라. 1등을 한 수후와 차가는 임금님 앞으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수후를 보더니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후가 이름 없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쁜 공주를 시골뜨기 양치기에게 준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약속을 모르는 척하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은화 세잎을 상금으로 주겠다. 대신 하얀 말을 놓고 가가라. 수후는 어이가 없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달리기 대회에 왔습니다. 말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감히 내게 대든단 말이냐? 저놈을 때려 쫓아내가라.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수후는 매를 실컷 맞고 차가를 빼앗긴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눈처럼 새하얀 차가를 빼앗은 임금님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자랑하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하는 중에 임금님은 거들먹거리며 말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가 사납게 뛰더니 임금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래어 술렁거렸습니다. 차가는 어수선한 틈을 타 왁자지껄하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바람처럼 초원을 달렸습니다. 임금님은 소리쳤습니다. 저 하얀 말을 빨리 잡아라! 그러나 바람처럼 빠르고 새처럼 날쌘 차가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활을 쏘아 죽여버려라! 말을 턴 부하들이 차가를 쫓아가면서 활을 쏘아댔습니다. 차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며 화살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차가의 몸에는 잇따라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래도 차가는 도끼소년 수후가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해 바람처럼 초원을 달렸습니다. 화살을 맞은 곳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차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수후의 집 앞에 이르러 차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를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있던 도끼소년 수후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차가가 돌아왔다! 눈처럼 희고 바람처럼 빠른 차가가 왔다! 그러나 차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에는 여러 개의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곳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차가야! 죽으면 안 돼! 수후는 차가를 껴안고 울부짖었지만 차가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지고 눈빛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후는 슬픔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고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차가가 나타나 수후에게 말했습니다. 수후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내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면 나는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 수 있어. 수후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차가가 가르쳐준 대로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처음 보는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를 본딴 말머리를 정성껏 깎아 악기의 머리로 꾸몄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아끼는 마두금을 만든 것입니다. 수후는 양을 치러 갈 때에도 마두금을 갖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연주했습니다. 악기로 말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흉내냈고 초원을 달리는 발굽소리도 켰습니다. 그때마다 눈처럼 하얀 갈기를 휘날리며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차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달리기 대회에서 수만 마리의 말들을 제치고 1등을 한 자랑스러운 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수후 곁에 차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수후는 마두금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악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디어 마두금은 몽골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악기가 되었고 차가의 이야기는 초원의 전설이 되어 널리 널리 퍼졌답니다.